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인맘 소다맘입니다. 모처럼 언니와 조카와 함께 속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홍천에서 아주 유명한 고추장 삼겹살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양진마을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정말 유명할 만큼 고기도 맛있었고 여러가지 나오는 반찬들도 맛있었고 아무튼 또 이곳에 제일 맛있는 거는 메인 커피라고 합니다. 그 커피 정말 맛있었답니다.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커피 맛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이것은 홍천에 있는 양진마을이라고 하는 고추장 삼겹살 집입니다. 한번 이곳에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엘라 티오루 베고니아. 이름이? 응. 엘라 티오루 베고니아지? 진짜 이쁘다 얘.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얘? 응, 이쁘잖아. 색깔이 아니 그냥 얘는 그냥 베고니아. 색깔이 아니 이거 왜 뼈가? 얘는 안 돼. 이런 애는 뼈가면 안 돼. 베고니아. 엘라 티오루 베고니아. 오 이쁘다. 어머. 욕한다. 머리도 이쁘다. 얘 너무 이쁘지? 요 머리 피지 않는 요. 너무 이쁘다. 꽃, 나는 어디 가나 꽃이 우선이야. 몽도를 지켜주세요. 돌멩이. 바닷가에 돌멩이. 가져가지 말라고. 정암 해변가에 왔는데 이렇게 하네요. 몽도를 지켜주세요. 이거 풍선이 아니고 돌이야 돌. 너무 웃긴다. 바람에 해수욕장이야? 아니 정암 해수욕장?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정암으로 들었는데? 아까 인증표가 여기 정암으로 보였어. 정암 아닐까? 돌멩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바다다 바다. 연금정입니다. 가야금 소리가 난다는 연금정. 여기 이게 연금정이 가야금 소리가 난다는 연금정이에요? 예, 예. 맞죠? 요거 여기에서 가야금 소리가 난다는 예, 연금정, 그죠? 옛날에 이게 다 삼였었는데 네. 일본 술집인데 나는 이 삼각 가야고 여기 있어서 네. 여기 축구만 나왔어. 아. 연금정입니다. 이 정각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